안녕하세요.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저희 회원님이 등록하기 전에 연락을 하셔서 이병옥 골프학교 또 이병옥 골프랩에서는 어떤 내용을 레슨을 합니까? 커리큘럼을 좀 알고 싶습니다. 라고 질문을 하세요. 그래서 지금 몇 타 정도 치십니까? 그랬더니 뭐 90대에서 뭐 100개 약간 언더 뭐 그 정도를 치신대요.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. 그 70대를 안정되게 치시지는 못하는 거죠? 그러면은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너무 한결 같아요. 저는 뭐 구력이 20년이건 15년이건 무슨 뭐 1년이건 2년이건 딱 와서 공 쳐보세요 했는데 다운블로 못해. 근데 쳐보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을 때는 다운블로를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. 그냥 딱 오면 그래요. 이제 그립 잡고 뭐 하는 분들이야 이제 아예 초보니까 그런 건 가르쳐 드리지만 무조건 공 오른발 안쪽에 놓게 해요. 무조건 그냥 공 오른발 안쪽에 놓게 합니다. 그리고 이 스퀘어 페이스 놓게 하고 공은 뭐 오른쪽에 있으니까 손은 가운데 놓게 해요. 그리고 들어서 주어 폐기합니다. 그냥 마음껏 들어서 찍으세요. 그래요. 계속 찍게 합니다. 오른쪽에 놓고 하게 해요. 틀림없이. 그냥 지금 제 커리큘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저한테 오셔서 뭔가 대단히 멋있고 아름다운 스윙의 모양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희망을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프가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레슨이 될 수도 있어요. 저는 무조건 여기에서 다운블로우로 오른팔 접어 펴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찍게 합니다. 그리고 뭐 피니쉬도 안 시켜요. 계속. 그리고 오른발에 공이 있으니까 뭐 발을 뗄 필요도 없죠. 머리 들지 마세요. 공 보지도 마세요. 그리고 궁금하면 치고 나서 한번 보세요. 그래요. 이 상태에서 발도 붙이고 머리도 그대로 두고 계속 이걸 찍게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안 되죠. 그러면 그 방법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레슨 드리고 있는 접어 펴 동작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골반이 일로 빠져서 항상 뒤쪽에서 쳐야 됩니다.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찍다 보면 앞으로 이제 내밀면서 쉔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이 손스윙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각각의 이제 특징이 나와요. 그런 걸 이제 소화해드리면서 그냥 마음껏 놔서 마음껏 공을 찍으세요. 그냥 공만 보면 찍을 수 있는 그 느낌적인 감각을 키우세요. 그리고 활성화시키세요. 그냥 공만 보면 나는 어디서든 이렇게 해서도 들어서도 그냥 빵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. 하는 정도로 그것만 시켜요. 그래서 처음에 뭐 7번 아이언 시키지만 나중에는 뭐 샌드웨이지, 뭐 롱아이언, 뭐 유틸리티, 페어웨이우드, 드라이버 할 때는 약간 뭐 티 위에 올려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무조건 저는 그냥 이렇게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찍게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발을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잘 찍잖아요. 그러면 공을 한 개 정도 옮겨요. 그러면 여기에서 힘만 약간 밀거나 돌리거나 하는 동작을 시켜요. 발 떼지 마세요. 공 한 개밖에 안 왔으니까. 그러면 여기에서 힙을 밀면서 이렇게 찍게 해요. 그럼 발이 약간씩 떨어지거든요. 괜찮아요. 그럼 왜냐면 이때는 약간 파워를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몸부림의 동작이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떼는 동작을 시켜요. 그래서 뭐 골반을 밀거나 골반을 돌리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공이 그때쯤에 가운데 와 있겠죠. 그러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그대로 찍게 합니다. 찍게 해요. 그때도 피니쉬도 안 알려드려요. 그냥 일단은 잘 찍게 해요. 그럼 그때쯤 되면 파워도 막 엄청나게 나와 있고 방향도 하도 이거 해가지고 잘 쳐요.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감각이 이제 살잖아요. 그러면 공이 절대 죽지 않는 절대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.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절대 자세는 이렇게 높은 하프스윙 자세지만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세는 무릎까지 오는 1단계 절대 자세면 충분해요.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 절대 자세만 만들어 드리고 센터에 놔주고 그럼 골반 돌리는 사람은 돌리는 대로 미는 사람은 미는 대로 그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절대 자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죠. 그 다음에 이제 피니쉬까지 연결을 해줘요.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공을 똑바로 멀리 날릴 수 있는 스윙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아 뭐가 복잡해요? 뭐 그럼 백스윙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하고 이게 왜 중요해요? 여기에서 접어 펴 동작이면 충분히 백스윙을 완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앞서면 여기에서 의지가 막 그냥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서 들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들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들면 돼요. 하지만 다운 블로우에 이어서 절대 자세만 딱 만들어주면요. 절대 지지 않는 그 스윙이 만들어져요. 그리고 피니쉬 만들어 쳐주면 돼요. 사람이 치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좌우 편찬이 있어요.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벌어지진 않아요. 이게 제 가장 기본적으로 스윙을 만들어 드리는 커리큘럼입니다. 그리고 뭐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라고 쭉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쭉 하나하나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우칠 수 있는 거고 저한테 오시면 그거보다 훨씬 단순하게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수직 낙하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브레이킹 뭐 이런 거
다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주어 박어 일단. 그냥 공 있으면 주어 박어. 그냥 주어 박어 이렇게. 주어 박을 줄 알면 그다음 절대자세 딱 만들어요. 근데 10개 중에 뭐 8개, 9개 정도는 박을 줄 알아야 그다음 걸 나갑니다. 그게 안 되면 저는 그 감각적인 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이상 나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되게 재밌는 건 7번 아이언을 잘 치면 뭐 5번, 뭐 3번 우드도 잘 치고 드라이버도 잘 쳐요. 그리고 히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이제 정말 잘 날아가는데 공을 살려야 되잖아요. 그거는 제가 항상 말했던 절대자세 1단계. 자. 피니쉬.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? 왜? 관성력이 있으니까. 공 보세요. 똑바로 해가지고 지금 188이라는 숫자가 찍히잖아요. 약간 우측으로 한 1-2m 벌어진 것 같아요. 아셨죠? 이런 레슨을 하는 사람입니다. 저한테 오셔가지고 뭘 화려한 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. 저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걸 알려드려요. 피니쉬? 피니쉬는 조작이라고 그랬잖아요. 딱 있으면 이거 만드는 거 그냥 조작인데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못 쳤다고 할 거예요? 공은 똑바로 나가고 있는데 피니쉬는 조작의 형태입니다. 이게 기본 골프예요. 그리고 선수들은 그다음 왼쪽 영역으로 나가서 공을 만들어 때리고 세우고 굴리고 이런 걸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스코어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게 제 골프 철학입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